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나오신 셰프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딱 봐도 뭔가 좀 일식집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셰프님이 소개를 하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또 유명하신 분을 또 제 매장에 또 같이 촬영을 했다는 게 감개무량. 아, 저는 유명하신 분의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아유,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네. 밥을 아예 안 먹고 왔거든요. 원래 밥을 안 먹으면 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속이 놀래가지고. 근데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0시간 괜찮지 않나요? 10시간 동안 드셨다고요? 네. 그럼 더 못 드시겠는데? 아, 그래요? 오늘 진짜 맛있게 해주시고. 아, 제가 좀 맛있게 하는 거는 뭐 각자의 기준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맛있다고 판단하는 거를 드릴게요. 오! 네. 혹시 네. 정말 죄송한데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도 먹어볼 수 있나요? 한 두 가지 준비. 오! 오! 두 가지 준비해드렸고 네. 양파 요리랑 오! 두부 요리 하나 준비해드렸고. 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바로 해보시죠. 네, 갑시다. 오! 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겠다. 이게 거의 술안주예요. 맥주 안주. 술 안 드시니까 아, 맥주 한 잔이면 괜찮습니다. 홀, 어, 아, 한 잔 드릴까요? 네, 맥주 한 잔만 좀. 네. 이게 양파 하시고 안에 소스가 있어요. 와! 소스 약하게 올리시고 튀김파. 이게 조리 기법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튀긴 거, 그 다음 구운 거, 생 거. 먹고 있습니다. 네. 파랑 같이 이거 후후후 흡입. 후후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아니 근데 이것도 일식인가요? 아니 저는 일본 요리를 네. 그 베이스로 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고객들한테나 뭐 누가한테 설명드릴 때 제가 일본 음식을 뭐 클래식하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음식 한다라고 말씀드리죠. 아니 왜냐면 이게 중식 맛도 나고 불맛 불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맛이 저절로 웃어지는 맛이에요 진짜로. 와 근데 한 번도 드셔보지는 못한 맛이에요. 예, 예. 어, 너무 맛있어요. 와 좋죠. 아 너무 이렇게 먹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다음 거 바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 예. 잡수고 계시죠. 유조코슈라고 예. 고추랑 유자 소금 우추 와 향이 완전 소스고 그냥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겨자랑도 드셔보시고 유에랑만 해서 유조코슈랑만 해서 또 드셔보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정리 좀 부탁할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저희 이제 어묵 자체가 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더 탱글탱글 아니 밀가루가 안 들어간 건가요? 전분, 아~ 계란 뭐. 오! 아 저희가 지금 김말이라고 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김말이 이제 당면 넣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야키소바 해가지고 김을 쌌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어때요? 아까도 그 음식 대부분이 말랑말랑한 부분들 딱딱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 뭐지? 요거는 저희가 매장명 이름 넣어가지고 오던 떡볶이. 와. 네. 간다. 야, 소스를 좀 듬뿍. 이게 미트 소스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랑 베이컨도 같이 제가 넣었어요. 베이컨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같이 소스 해서 이제 크림 넣고 약간 매운맛 좀 넣고 그다음에 치즈를 엄청 넣었어요. 오. 처음 먹어본 맛인데 로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 완전 다른 느낌이야. 로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이제 크림을 넣는 그런 형식이니까. 네. 얘는 이제 미트 소스가 형식은 베이스예요. 고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기본적으로. 아 벌써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란말인데 일본 계란말이에요. 일본 계란말이 이제 제가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얘들은 그 육수 같은 게 들어요. 무리든지 아니면 뭐 가쏘 부시가 들어간 육수라든지 네. 그래서 물이 들어가요. 액체류. 그래서 엄청 묽어요. 묽고 부드럽다. 이런 게 포인트고 이거 맛 자체는 이제 체다 치즈를 위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명란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커팅을 제가 지금 다 해놨거든요. 이게 다 제가 커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와! 스프를 바꿔야 돼, 스프를. 아니, 뭐야, 무슨 맛이지? 일반, 이때까지 드셨던 계란말이 뭐 포장마차 이런 건 아예 느낌이 다르죠? 아예 좀 뭔가, 난 먹자마자 계란찜인가 했는데 계란찜도 아니. 뭐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계란 프라이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표현을 또 좀 더 해주세요. 먹어봐. 치즈 조금 듬뿍 하셔가지고 미쳤지? 진짜 계란말이도 아닌 것이 맞네. 푸딩 같기도 하고 그거 닭튀김. 아 닭튀김 요리인데 계란으로 튀긴 거예요. 계란 계란물만 예? 계란만 해서 튀긴 거고 요거는 와 이제 새콤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이제 타르타르 소스 근데 요건 좀 덜 새콤하게 요거는 이제 오렌지 와 오렌지 오렌지 향 둘러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있죠?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다 먹어봐야 돼. 뭐? 맞지? 맛있죠? 맛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먹은 닭 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 요거는 내가 사. 말이 안 되지. 디저트. 설마 나온다. 그 나온다. 오렌지 이게 기본적으로 레시피가 이제 다 잡혀 있어요. 잡아 그 이후로 이제 잡아놨었는데 오늘 막 너무 급해가지고 저도 막 그 당시에 두부 게임 할 때처럼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막 만들다가 이거 좀 부족하네 하면 이거 이 맛도 넣고 저 맛도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나왔던 거랑 좀 다르긴 하네. 그때 나는 과일을 썼고 아 제철 받아요? 그때는 1월달이죠 1월달 아 겨울이었구나. 네 1월달에서 3월 초까지 했으니까 소스는 이제 두부랑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랑 뭐 크림들 뭐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치즈 설탕 크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버무려 드셔도 되고 무쳐서 드셔도 되고. 지금 계절에는 가을이니까 뭐 무화과, 뭐 단과 이렇게 많이 쓰고 뭐 포도, 뭐 샤인머스켓이나 청포도 이런 류를 좀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너무 멋있는데. 뭐 겨울 같은 경우에 딸기. 제가 그때 방송 나올 때는 딸기랑 포도 가져갔거든요. 네, 딸기 포도. 그때도 블루베리가 있었나? 와, 기억이 정확하게. 두부 맛 나. 두부 맛 나다. 두부 맛 나요. 두부 맛 잘 났는데? 뭐 비교를 하자면 두부 티라미슈? 뭐 약간 그런 걸 좀 모티브로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모티브로 삼아서 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 아 이거는 뭔가 10대부터 50대가 다 좋아할 맛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두부 미션 할 때 중에 제일 만족도가 저 개인 제 기준에서는. 아니 뭔가 솔직하게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면서 뭔가 또 그 완성도가 좀 네. 오늘 내가 이제 갑자기 만들어도 완성도가 좀 높아요. 아, 무화과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엄청 잘 어울려요. 네. 어. 와. 그래도 베스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베스트가 우두구두구두 베스트는 과연 첫 번째 이제. 인생 요리 양파. 예, 아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이거 말이 안 돼요. 누구? 예, 그다음에 계란말이 같은. 계란말이. 예. 오동 오뎅 오뎅집인데 오뎅 어묵을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아, 어묵도 맛있는데 어묵은 또 이제 약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평타 쳤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약간 어묵을 쑥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지가 뭐 어묵이지 뭐 하겠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지가 뭐 어묵이지. 아 근데 어묵 중에서 고르면 나는 생강 오징어 어묵. 생강 그게 너무 맛있어. 와 그다음에 그 옥수수 사실 거의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안 남기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맛없으면 무조건 남기잖아요. 아시죠? 예. 아, 오늘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 너무 맛있습니다. 방송 이거 먹고 떠나서 억지로 드셔도 이만큼 잘 드시면 진심이네요.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저 진심으로 먹고 저도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진짜 그냥 진짜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 너무 잘 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드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예, 뜨고 싶은 셰프 장호준입니다.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 모든 오뎅. 모든 오뎅 신사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꼭 와보십시오.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예. 장난입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무조건. 예, 혼자 먹기는 아까워. 내가 왔어. 친구들이랑 같이 와야 돼. 예,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뒤풀이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뜨고 싶은 셰프 장호준 채널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또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것까지 이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봐주세요. 고맙습니다.